전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깨닫고 경험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무거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의 도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정말 평안을 주거든요. 오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 십자가의 진수에 농축되어 있는 그 주님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오후 시간에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해요. 십자가 영성의 두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의 영성의 두 단계는 십자가 영성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 주님과의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 자기 부정과 이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요. 십자가와 사랑의 섬김, 죽음과 죽음이 거듭난 새 생명은 십자가 형태를 띠는데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성은 성공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위로 향한 신학이 아니고, 위로 향한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십자가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내려가는 삶, 밑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영성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깊이 해서 초현실적인 삶을 이렇게 추구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성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깊은 기도굴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 복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천적인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론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인적, 물적 자원은 충분해요. 한국교회가 넘치도록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감히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아멘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아는 것과 이렇게 믿음의 실전적인 삶이 따로따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교회와 각종 선교단체와 신학교사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도 이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신학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학이 되었어요. 이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립하고 어디다 내놔도 이제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다툼이 있을까? 총회에서도 왜 이런 다툼이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문제다. 실천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감히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훈련에 있어서 불성실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실천의 문제. 그래서 리처드 러버레스라는 사람은 영성신학적인 묵상이 경시된 실천 위주의 기독교 활동을 뭐라고 했냐면 성화에 깨어진 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런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 중심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깊이 돌이켜 보시면 이 교회는 장차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라. 이 거룩함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속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꿈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된다라는 거지요. 이 십자가 영성의 이 두 단계는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철저히 못 박힌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은 존재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떤 존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알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이 문제의 해결이 없다라고 이 결론적인 이 답을 가진 분들은 자기 부정,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영성은 확실히 죽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십자가 하면은 한쪽 면만 얘기한단 말이죠. 십자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 심판, 저주, 어두운 면이 이런 것들이죠. 어두운 면, 심판, 저주, 뭐예요? 환난, 뭐 고난. 다 어두운 면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게 되면 죽으면 새 생명이 탄생돼요. 이 죄에서 죽으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 생명, 부활. 이 밝은 면이에요. 이게 밝은 면. 이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 하면은 다들 어두운 면만을 많이 생각해요. 십자가 져라! 그러면은 다들 힘들어서 십자가 멀리 해요. 십자가 치는 거 참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십자가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났어요. 그 역사, 중국의 현실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중국 전역을 500차례 이상을 막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육신은 물론 피곤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생명의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어 볼 때 알아요. 그 고난을 겪어봐야 희열이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한국적인 상황도 중국보다 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자유하니까 이런 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이런 영성은 더 어렵다고 봐요. 실제 그 깊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다 이런 귀한 영성의 대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하면은 어두운 면과 이 밝은 면이 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십자가는 이 어두운 면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십자가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마귀 사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어두운 면과 이 밝은 면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다. 분명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살려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나를 따라오려고 죽으라 이거 죽어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그거 괜찮아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예, 빛나는 면류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종착역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십자가 진 사람 아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십자가 진짜 깊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나의 이 무덤이 나의 묘지다. 주님이 십자가에 묻혔던 이 묘지가 바로 내 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두 가지 죽음의 경험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의 죽음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아의 죽음이고 그 또 하나의 이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속화된 이 문화를 세상적인 것들이 막
향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와 있어요. 또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고 또 있어요. 세상이 것이 좋아 보여요. 아, 정말 그 세상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은근히 육신은 그래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어요. 편안해지고 싶고, 좀 이렇게 좀 나타내 보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소유하고 싶고, 또 점점 높아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다스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요소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3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상의 죽음. 이제 신분상의 죽음 죽었어요. 두 번째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어요.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저도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는 못했지만 아무튼 십수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늘 부담을 많이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까?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생기는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죄가 생각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이 생각 안에 이 죄가 던져지는데 마치 이렇게 한의원에 가면은 침을 맞듯이 죄가 들어와요. 처음 이 죄가 큰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딱 들으면 따끔할 정도로 조그마한 것이 들어와요. 한번 해볼래? 이런 것에서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해볼래? 근데 이 조그마한 것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시작되듯이 죄도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으로 이거 입으로 이렇게 미워한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미워해. 뭐 예를 들면 나를 공격한다든지 나에게 거슬린다든지 그러면 속으로 욕해. 뭐 요즘에는 뭐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 욕이 나와가지고 대신 막 이렇게 아 욕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아주 적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행위는 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을 허용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동일화 돼가지고 진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게 허용하면 이 생각을 허용하면 이것이 감정으로 가요. 아, 저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술이나 담배 우리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하잖아요. 왜냐니까 그것을 할 때 한국인으로서의 정서는 많은 죄악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담배를 했던 분이라든지 예수를 믿고도 아직 그것을 끊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에 그 술 담배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동네 형들이 한번 피워봐 옆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저 어릴 적에 그랬어요. 동네 형들이 막 몰래다니면서 이거 한번 빨아봐, 담배 한번 피워봐, 막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만 피우면 좀 저기 하니까 자기 동생뻘 되는 그 어린이들한테 막 권유해가지고 그렇게 몰래 그렇게 가르쳐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어린애들이 그거 안 하다가도 동네 형들이 하니까 또 따라 해요. 근데 이 생각이 처음 오게 되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감정으로 이걸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더라. 좋아. 이 받아들이면 이 감정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허용하게 되면 행동으로 진짜 마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중국말로 뿌이띵슬러, 이띵슬러에서 뿌이띵슬러로 한다. 정녕 죽으리라를 조금 변형시켜서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자꾸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어요. 사상을 넣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게 허용하면 그러면 이게 선악과 볼 때 감정이 달라져요.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들어가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더라. 지식도 능력도 뭐 이렇게 된다더라. 이것을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보니까 생각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이 조그마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유사한 죄는 쉽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죄를 범하면 그거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담배를 한번 피워봤어. 그러면 다음에는 그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지난번 피워봤잖아. 또 피워. 그럼 그때는 거침없이 그냥 이제 한번 범해봤으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워가지고 그 인이 백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습관화 돼가지고 이것이 반복적인 습관화가 되면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술 중독되는 사람, 이렇게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서 들어갔는데 점차적으로 이 죄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깊이 침투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게 이 죄 덩어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자꾸 반복적으로 그 사상교육을 시키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상으로, 세포로 막. 이게 사상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세포까지 그 사상교육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피아노나 뭐 예를 들면 전화번호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눌렀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틀리 이 상관없이 이 손은 그냥 가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보세요. 악보 보면서 다 치나요? 악보 보면서 그거 안 해요. 다 손이 저절로 가요. 막 그냥 뭐가 치면 막 그냥 손이 명곡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세포까지도 다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손으로 내가 어떻게 했던가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손이 갈 때가 있어요. 손이 기억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뇌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느껴봤어요.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 들어온 이 죄가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 우리 세포 이런 모든 조직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형태도 기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뇌가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 같으면 이 신체가 꿈틀꿈틀해요. 막 기억을 해가지고 막 꾸르륵 소리도 내지만은 당기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어하고 온몸이 그게 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이미 기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면은 뭐 몇 개월 뭐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바뀐다 이런 과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홀쭉해요? 뚱뚱해요? 좀 뚱뚱하죠?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제 아내를 오하나 선교사 보면은 어떠세요? 뚱뚱해? 예. 조금 예. 가냘퍼요. 저희 아이들 둘이 예. 어릴 적에 오성이사가 보면 먹는 것이 너무 적어요. 안 먹어요, 통. 먹는 것에 별로 취미도 없어요. 그냥 먹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 상당히 그 예, 사명을 가지고 먹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먹이려고 아무리 했어도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요. 그냥 나 됐어, 배부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남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버리면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을 가지고 또 먹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홀쭉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손우 목사님 사모님께서 웃으시는데 제가 청년 때 어떻게 조금 정말 아주 그냥 날씬했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먹게 됐어요. 이걸 다 이게 버리면 낭비라고 생각해서 먹었더니 이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이게 몸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 먹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처음 사역할 때 중국 학생들을 매주마다 뭐 주말에는 공산당 당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복음은 실질적인 그 직설적으로 전할 수 없고 먹는 사이에 그랬어요. 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먹어라. 잘 못 먹었거든요. 20년 전에는 학생들이 잘 못 먹었어요. 기숙사 밥이 참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보양식이라고 해서 그냥 푸짐하게해서 마음껏 먹어라. 뭐 돼지 불고기 하나만 해놓고 그냥 마음껏 먹어라. 고기값도 좀 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17명, 18명씩 오는데 한 달에 그 우리 학생들만 오는 게 뭐 100명에서 150명씩 치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하면서도 먹고 같이 먹고 또 그것뿐이겠어요. 중국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하다 보면은 농촌이든 어디 도시든 어디 가든지 외부의 그 외국인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서 극진히 잘 그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먹다가 거의 떨어질만 하면 벌써 주걱이 딱 와서 또 그에 올려놓거든요. 이 정도로 소수민족이 됐던 중국 사람들은 잘 먹어줘야 또 친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쪘는데 이제는 그들 탓이 아니에요.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이게 먹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제 몸이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먹고 싶어요. 잘 뭐든지 먹어요.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그냥 정말 뭐 이렇게 좀 징그러운 거 빼고는 그냥 다 먹어요. 불편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든지 잘 먹으니까 아,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이제는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리해가지고 줘요. 아, 중국 사람들 배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식탐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이 춘절 기간이면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명절이에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이지만은 보름 정도 이렇게 쉬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이 춘절이에요. 우리 예전에 구정 때 일가 친척 이웃들까지 막 나눠서 먹듯이 그러니까 이 춘절만 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 다 3kg, 4kg 쪄가지고 오는 것이 중국인들의 현재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먹는 것에 몰두하진 않아요. 왜냐니까 좀 잘 이제 좀 살아가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이제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튼 아직도 농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간에 제가 또 거기 오류에 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오기 전에 여기 춘절 바로 그 우리 구정 전에 이틀 금식 집회를 했어요. 중국 성도들, 중국 지도자들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 금식 가장 또 힘들어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뭐 열흘씩 금식한다니 막 놀래요. 놀래 같이 먹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강사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받으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 간증거리도 있어요. 이렇게 가장 어려운 때 먹기를 탐하던 자가 이것을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약해서 자꾸 이게 몸이 막 자꾸 먹는 것에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가지만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대로 가더라도는 정말 죽고 말 것 같아요. 정말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 신앙교회까지 왔어요.
조금 봄이 좀 작년보다 홀쭉해졌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죽기를 정말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육체적인 소욕 이것을 하나 제어하는데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속적으로 정말 성령님의 의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의 식탐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적은 것 같지만은 상당히 실천해 보려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이 죽음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세상에 대한 이 것도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이 예, 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그래서 예, 본문은 예, 물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사실로서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사실을 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죄의 예, 그 열매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하나님 이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은 비유하자면 빛이잖아요. 이 죄는 어두움이잖아요. 죄와 어떻게 이 어두움과 이 빛이 어떻게 합치될 수 있어요? 합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하기 가장 어려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뭘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빛이신데 어떻게 어둠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빛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빛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둠이 타버리죠. 사라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이 어두움이다. 이 범죄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범죄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기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 이 전쟁의 역사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 살면서 중국이 대국이 아니라 소국 같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큰 땅덩어리 좀 떼줘도 좋은데 가지고 있는데 더 옆에 나라를 자꾸 더 이렇게 중국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큰데 어떻게 보면 참 소국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나라지만 이스라엘같이 조그마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를 택하셨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참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려가지고 자기도 자신도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
그리고 성,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돈 하잖아요. 돈 있으면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쾌락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기 우리 신약교회 진짜 거부 정말 재벌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미국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500년, 1000년 가겠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것도 처음에는 좋아 보일 집을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저는 집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해보지만은 아무튼 이 소유라는 것이 가져보면 얻어보면은 그것이 행복을 정말 줄까? 저는 큰 소유를 가져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것이 감사해요, 사실은. 조그마한 것 받아도 참 기쁨이 있어요, 잠시적으로. 물질이든 뭐든 이게 잠시 육체적인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면은 좀 실증이 나더라고요. 실증이 나기보다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얻어봤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이 소유는 계속 다른 것을 또 추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큰 궁궐 같은 집을 지은 사람은 더 큰 궁궐을 생각하지 부자들이 중국에서 그래요. 빌딩을 네 채 가져도 부자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은 다섯 채, 여섯 채 있다고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자꾸 거기에 비교해요. 저보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비교해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생각해요. 참 불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 저보다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불행하게 느껴지게 고통스럽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슬픈 인생, 슬픈 사람은 십자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안 진다고 기뻐할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나 십자가의 그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정말 가치 있고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해방을 얻게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죄 많이 졌는데 사면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인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해방됐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얻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육신이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삶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진짜 보배로운 것이구나. 그것을 얻고 싶어서 오늘 또 내일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교회가 저를 막 가라고 해서 밀어서 제가 중국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막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맛보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참 평안이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이 십자가는 나를 얽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깊이 체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를 세상의 권력과 풍조로부터 풍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누리도록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들과 똑같이 얻으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언제 경험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이 영적 신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누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봐라 그런 게 아니라 나가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영성의 이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죽음이었다면 자아부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영적 생명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살고 계시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과 이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다. 한쪽 면은 십자가 있다면 한쪽은 부활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동전의 가치는 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앞뒷면이 있어야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다면 이거는 아마 사용 못해요. 그와 같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부활 생명이라서 죽어야 이 생명인 한 알의 미란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이 자아의 본성을 처리하게 되면 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된 거듭난 생명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깊이 십자가 중심의 그 영성이 주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새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이 새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서 살아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사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도 또 죽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가는가? 이 죽음으로 가는 이 부활 생명, 죽음을 십자가 형태를 띠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희생이 있겠어요? 없어요. 나 살으려면 나 존재 내가 살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 생명으로 이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형태는 십자가 형태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삶의 형태는 실제적인 삶에서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 형태를 띠고 나가더라는 거야. 이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탄생된 이 새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명을 30배, 60배, 100배 생명이 열매가 이렇게 거듭 동일한 그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는데 살아나요. 이상하게. 죽는데 한 알이 죽었는데 몇백 배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역설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활 생명의 삶의 유형은 십자가로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선교지에서 깊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거 뭐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아,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탁한 주의 영혼들을 살리도록 십자가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빨리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안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것에 욕심이 없어요. 조금 그런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뭐 대접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거기에 대한 흥치는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은 거 이런 흥치를 잃어가고 있어요. 아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현신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냥 싹 데려갔으면 좋겠다. 간혹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육신이 이렇게 남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삶이 아직 남겨두신 삶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저도 바울사도의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조금씩 이해가 조금 와져요. 왜냐니까 조금 이제 50대에 들어서서 인생에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경험하면서 달고 쓰고 온갖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이게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자꾸 가까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세상의 것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그런 삶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서 내 제 사역의 그 문제점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싶었는데 죽는 것을 멈추면은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이렇게 살아왔으면 주님 저 좀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옵시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그 십자가의 삶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면은 깎으러 가요. 세상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부단히 십자가 형태로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많이 풍부하게 경험은 많이 못했지만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여전히 조금만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하게 하셨어요. 한번 서쪽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은 실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저기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제가 상해에 살을 때 거기까지 가는 데는 3일 더 걸려서 갔어요. 서북쪽 끝에 거기 들어가서 하늘도 하얗고 들도 하얗고 온갖 것이 다 이렇게 하얗게 변한 이 지역에 지진난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순위를 하니까 뭐 구석구석 다 들어가는 건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집회하러 들어갔다가 20일 동안 집회를 하고 성탄절 되어서 2박 3일 동안 시간이 잠깐 좀 있어서 그 지진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좀 봉사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저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 생각에 이렇게 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학교나 뭐 이런 그 선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 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가 공항으로 바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그랬어요. 왜 가야 할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고 왜 공항국으로 가는가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두 형제와 제가 셋이 그 택시 안에서 공항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지금 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캠코드가 있어가지고 한쪽 형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거 이 캠코드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별로 소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일을 할 때 그 형제가 이렇게 다 캠코드를 사용했으니까 아 책임을 져.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일 동안 사역하면서 그 형제가 찍은 것이 8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찍은 것은 제 책가방이 있었고 그 형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세 사람이 분방해서 이제 뭐 추주를 당하는 거죠. 이제 제가 두려웠고 힘들었던 것은 그때 제 자신 때문에 두렵고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참 그 뭐랄까 제 묘한 이런 감정이었어요. 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중국에 와서 중국 교회를 섬기러 왔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로 인해서 이 중국 교회가 해를 받을까 봐 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중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돌보라고 저를 보냈는데 20일 동안 사역한 현장에 있는 그 사역의 그 모든 장면이 다 들춰진다면 그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듭니다. 가족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한다 선교사 또 아이들 둘 어린애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힘든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여튼 중국 교회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이 공안들이 이렇게 분방을 해놓고 처음 저한테 와서 이제 취조를 할 때 외국인이고 이 여권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왜 여기 들어왔냐고 무엇했냐고 언제 들어왔냐고 뭐 이제 중국에 들어온 지는 언제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책가방에 조그마한 이 손가방에 여덟 개의 필름이 있었어요. 그들의 속이 이 막 취조는 한편으로 대답할 것은 대답하고 묵비권 행사할 건 묵비권 그냥 동의해 그냥 그렇지만 선교사지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뭐 아무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돌보러 왔다. 한번 돌아보러 왔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관심은 이 책가방 안에 있는 필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안들에게 자수를 해야 됩니까? 회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갇혀 있는 이 방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구가 없어요.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차 속에서부터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데 이 가방 안에 여덟 개 있다는 거지. 주님이 그 공안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진 어떻게 하지?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유할까? 자수할까요?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성령이 그것을 이렇게 자유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저들을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를 취조하던 이 공안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저한테 취조를 했던 그 형제들이 뭐 캠코더에 있는 이 필름도 나오지 않고 여기 군사지역이고 뭐하고 근데 이 자료가 안 나오는데 뭐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두 형제들한테 가서 또 이제 취조하러 가고 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한 사람에게는 좀 고백을 할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자유한 마음을 안 줘요. 감동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동이 저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저 앉아있는 한 공안, 저를 지키고 있는 이 공안을 문 밖으로 서너 발짝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막 고함 소리가 막 아니 그 신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함께 온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고문하는가 보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취조하지만은 같이 왔던 우리 중국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고문하는가 보다. 저희 마음이 막 덜컹했어요. 그 필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찍었던 필름은 그 빼앗기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저는 이 공안이 문 밖으로 서너 발짝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함 소리와 더불어서 이 공안이 일어서더니 그대로 걷는 거예요. 진짜 문을 향해서.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문 밖으로 나갔어요. 30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 순간에 이 제 뒤에 이 책갑 그 자크를 열고 그 속에 있는 필름을 이 사타구니로 해서 이 겨울이니까 해서 이 내 밑으로 이 발 무릎 밑으로 딱 내리고 한번 손으로 꾹 눌렀어요.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았겠어요?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 비상시 위기 상황에 30초 동안에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한 번에 척척척척 되는데 이것이 딱 무릎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손으로도 그것을 소리 안 나게 누르라는 것까지 다 훈련이 딱 돼가지고 딱 있는데 아, 1분도 안 했어. 그 사람들 우당탕탕탕 하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열어 젖힌 그 가방을 책상 밑에서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너 가지고 온 책가방 내놔! 와, 이렇게 제가 책가방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책가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구부리면 어떻게 소리 날까 봐 구부리지도 못하고 저 온 신경이 다 이게 필름 안에만 있었어요.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소리가 날까. 그런데 오자마자 제 바지를 탁 이 무릎 위에서부터 손이 가더니
동전 하나까지도 다 끄집어냈고 겉옷은 딱 벗기고 그리고 넘어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어요. 모면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 7일 동안 이렇게 뭐 살다가 나와서 해결되면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40일 동안 집회하러 갔는데 20일 동안 집회하고 나머지 20일 동안 해야 할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 사역을 보다고 예, 후송 조치가 돼서 나올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역을 거기까지 가서 못하고 나올 때 허전하고 다 빼앗기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한 달쯤 지나서 거기에서 우리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뭐 그 관계 전화를 하게 되면 또 해가 될까 봐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우리 동역자가 이 얘기하는 말인지 그쪽 집회하지 못한 지역에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가서 그 집회를 다 못하고 왔지만은 그런 문제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분란이 되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역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전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냥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의 미랄의 원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무슨 일을 잘했다,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십자가 지는 삶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부활 생명이 십자가 지는 형태로 나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저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를 이런 신비가 이런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봤어요. 물론 20년 넘게 어렵고 힘든 일도 또 많았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사천 대지진 속에서 3주 동안 그 여진 가운데서 어떻게 가서 홀몸으로 가서 어떻게 그 지진 난 7.2도 막 이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추룩에다가 이 카트를 600개, 700개 실으면서 그 날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이 국가에서 119가 가서 도와준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중국 교회가 지도자들 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외국에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훈련하더라고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큰 지진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그냥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이 지진이에요. 이 지진 적고 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헤아리는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체험이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나갈 때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한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 그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다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까라프 전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600개, 700개씩을 매일매일 실어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해놓고 왔는데 군인들이 깔려 있고 뭐 조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의 미랄의 원리대로 우리가 주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은 또 잘 돼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께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의 원리라고 저는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성령님이 행해 주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이 성령 충만 이렇게 부활 생명은 한 알의 밀알의 그 원리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태로. 그런데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죽음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영분별이나 뭐 계시나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은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한쪽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은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쪽으로만 뭐 은이빨이 금이빨 되고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막 표출되고 하는 것이 좀 저는 좀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이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은 그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 자아가 육신의 소욕이 이 성령의 소욕과 함께 할 수 없는 성령 영으로 이 육체를 못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이며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거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진리를 제가 삶 속에서 또 깊이 체험해 봤던 것은 작년에 제가 이렇게 좀 간증해서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었지만은
그 어려운 일 겪은 것 중에 또 가장 인상 깊은 이 겪음은 작년에 돌아가신 이 천 할아버지의 이 죽음이었어요. 중국에 13억이 넘는 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수없이 많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천 할아버지라는 이분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중국의 목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셨어요. 왜냐니까 이분은 북경대 철학과를 나오신 인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정말 이분처럼 정말 그 강인한 사람 제가 만나보기 참 힘든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40년생이죠. 1940년생. 26살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두 마디씩 절단당했어요. 이 감옥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온갖 이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밑바닥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이 취급을 받으면서 구타를 당하면서 그 고난을 견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분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가장 인생의 비참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강인한 이 의지력이 강한 문화 수준이 높은 이런 인재가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5년형을 견뎌내고 풀려나서 41에 나왔을 때는 이미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 결핵 환자였어요. 그 먹지 못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옷골을 치르는 동안에 거기서 못 먹으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결핵을 거기서 얻었던 거예요. 그냥 결핵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지? 폐가 망가지, 폐이 막 두들겨 맞지. 그리고 폐가 망가지고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몸이 통통 붓고 그래 왔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결핵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도 참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만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약을 먹고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이 참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니 더 하나 예 저분이셨어요. 예 하나만 더 이렇게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이렇게 참 왜소하신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줄줄줄 모든 걸 다 외워요. 제가 그분이 쓴 이 책을 가져왔는데 한 박사 논문 한 20, 30권 분량의 이 논문을 이분이 정리하셨어요.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이 이렇게 중국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림을 또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예, 국가급 화가예요. 국가급 화가. 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교분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니까 특히나 중국 기독교인은 예, 문화 수준이 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원이 아니고 대부분 이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권한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영접하게 되었고 소유된 계층들이 주님을 더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알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그러니까 중국 가정교회 이 삼자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당원은 없으니까 보이는 당원은 없으니까 다 이제 문화 수준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나 이 철학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 기독교 역사로 이 그 박사학위를 있는 동안에 기독교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중국 목사가 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소개해 준 거거든요. 아, 그 중국 기독교 역사를 깊이 연구한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한번 대화해보자고. 그런데 그분은 또 외국 사람이 중국 기독교 역사를 전공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분이 시작됐는데 13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 많은 교회들을 놔두고 1대1로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이분을 가족처럼 섬기면서 부모님처럼 섬기면서 이분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제가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지금 나누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이런 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귐을 갖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얼굴이 붓고 이 다리가 퉁퉁 붓고 심장병, 신장병 약을 자꾸 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양식으로 대접하고 정말 혼자 사시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겠죠. 목욕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불 피워서 뭐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음식을 사다가 먹고 그냥 집에다 놓아두는 거예요. 집이 완전히 악취가 나요. 누가 하나도 돌보지 않은 이런 방들을 신약교회 섬기면서 제가 배웠거든요. 빈민 지역 다니면서 예를 들면 어려운 그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가정 와서 이렇게 우리 차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방할 때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제가 보고 들은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예. 제가 박사라고 얼굴에 쓰여 있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옷 입고 와서 종일 그 집 다 치워주고 그릇 다 닦아주고 연탄재 해가지고 그냥 그 있게 가지고 아무튼 그냥 그 그릇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구멍이 뻑뻑뻑뻑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촌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릇 다 버리세요.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이불 빨래 뭐 손빨래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음식과 이런 그 이 섬김을 통해서 이분을 섬기게 하시는데 이분이 그냥 이런 신장병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병원에서 지었다 하니까 그 약을 떨어지지 않고 잘 드시도록 그것을 권하고 음식 조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병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신분증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 감옥 생활하면서 모든 신분증도 없고 가족 혈육들도 50년 이상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50년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다 단절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뭐 신분증이 있어야 뭐 어디 양로원에 보낼 수도 있고 어디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는데 신분증이 없으니 어디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신분증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담보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 이분이 이제 그 결핵 환자라는 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면 제가 여름에 한국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권 기간, 비자 기간이 다 돼서 한국에 한두 달 그때 여름에 일이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학교에 이렇게 잠시 맡기기로 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돌볼 사람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좀 섬깁시다. 제가 없는 동안 좀 잘 좀 섬겨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함께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강사하시는 제 방에다가 그분을 모시고 살게 하고 나왔는데 여름에 들어가 보니까 비밀이 탄로났어요. 그분이 발병을 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그분을 보시 병원에 가니까 이분은 결핵 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그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학생들 한 35명, 40명 가까운 모든 사람이 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결핵 환자가 나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 나온 분은 결핵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거기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일반 병원으로 결핵 환자 입원하라고 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 3년 동안 그 병원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벌써 발병한 지가 40년 이상 됐는데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는 또 이 결핵 이 병 이분의 그 이 신장이 안 기능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그 뭐 박 가르려면은 장기 이식을 하려면 이거는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핵 병원에서는 3일 있다가 퇴원을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들 다 빼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을 그냥 일반 병원에 또 모셨어요. 보셨는데 1년 동안 일반 병원에 한 번씩 입원시킬 때마다 이제 심장병, 신장병으로 해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병원이니까 이제 검사를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거를 치료하면은 이제 약을 투여해서 이 붓기가 빠지곤 빠지곤 했어요. 그렇게 병 간호를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 일을 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막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가 아는 형제들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외치는데 처음에 그분을 안 도와줬겠어요? 중국 교회가 도왔겠지요. 그런데 이 질병이 장기적으로 가고 더 심화되니까 중국 교회가 손을 다 놓게 되었던 것이고 병원에서도 1년 동안 이렇게 병원 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장기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분을 받아주셨을까요? 외국인이 이 신분증도 없는 이분을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이 병원 큰 병원 원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병원비도 어느 정도 이 삭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병원 의사들도 그것에 감동돼서 다 이렇게 의사 간호사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1년 동안 6차례 이렇게 6개월 동안을 거의 그 병원에서 나가서 한 달만 되면은 이제 또 통통 부으니까 1년에 한 6차례 그렇게 하면서
사망 진단서를 드리면서 도저히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원을 거절한 거예요. 병원도 거절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온전히 제가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 옆에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놓고 이분을 마지막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점점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막 그 불평을 저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상처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정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화될 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또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이 막 그냥 막 힘이 드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망을 다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원망할 때 제가 천 선생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천쌤이 이렇게 결핵 환자로서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천쌤을 돌아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천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천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노인이 울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면서 펑펑펑펑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절 분노가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 그 강한 의지력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이 중국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 분노도 다 사라지고 미움이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감동이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그 동역자인 김 목사님이나 우리 그 마전도사님이나 이 어른들을 모셨어요. 그간의 상처 주고받았던 것들 다 이렇게 화해하십시오. 우리 천 선생님이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오셔서 화해하세요. 그분들을 모시게. 중국 교회로 하여금 동역자들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 다 불렀어요. 마지막 하는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우리 천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시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순순히 다 와서 화해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중국 교회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개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온 것을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알았거든요. 내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랬어요. 마지막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중국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을 하더라고요. 중국 귀 목사가. 그래서 춘절 기간 동안에 이 작년 이맘때잖아요. 1월 22일.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1월 22일. 그런데 중국교회 형제들이 춘절을 가지 않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천진이라는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그런 어른을 섬기겠다고. 천진이라는 1500km가 넘는 그 먼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자매가 40이 넘은 자매가 그 노인을 섬기겠다고 왔어요. 그래 여성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을 어떻게 부추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은 이 상태 찾기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자매는 저기 했는데 이 우리 형제들이 상주하면서 같이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장래의 모든 일체를 다하게 되는데 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경찰, 이 공안이 파출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가정교회 외국인이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조사가 나올 거예요. 중국 교회 형제들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뒤에서 저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공안이 다녀가서 조사 받는 것들을 다 보면서 중국 공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뭐 조그마한 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한다니 참 놀랍다. 그렇게 교회가 좋은 곳이냐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장례 절차도 마찬가지로 이 공안들이 다 도와서 신분증 없는 이분을 정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그들이 다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해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하셔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을 이 십자가의 진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어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지 않았겠어요? 우리 신양교회 우리 차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해서 성도님 통해서 결핵약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는데 다들 우리 한국분이나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전염될까 봐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도 아닌데 이런 분을 이렇게 모시냐고 어떻게 좀 격리시키라고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지만 선생님 가정도 그렇고 어쩌고 다 이렇게 염려하고 저를 염려해 주는 건 참 감사한데 아유 이런 그 아 저 혼자 뭐 저기 하는 것은 그래도 용납이 되겠지만 또 아들 딸들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하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내적인 고민과 그런 속에서 이분을 2년 이상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인간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만나겠지만은 저는 참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어를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이거는 그 평안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한 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의 삶, 이 성령 충만의 삶은 부단히 나 자신을 이렇게 처리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복음과 삶에 대해서 짧은 동안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병을 보십시오.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왜요? 갈증나면 물을 담아서 이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이 물통은 물통으로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든 사람 써줄 때 이 물통으로서 가치 최상의 가치예요. 이 물통인데 이걸 사람이 쓰지 않고 이걸 쓰지 않고 버려두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물통은 물통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이 물통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쓰려고 이 물통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이 우주 이 공간을 다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모든 동식물, 가축의 모든 것들을 다 세워놓고 가장 아름답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형상을 입은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먼저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면 우리 좀 피곤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다 이뤄놓고 그 누리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즐겨라. 함께 즐기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쁨의 잔치, 이 천국 잔치를 다 배설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동참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것을 불러서 복음과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의 영성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